저는 닭가슴살이랑 감자, 고구마, 양파, 새우 이렇게 넣고 만들려고요. 카레는 이 청정한 카레 여왕으로 만들 거예요.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한국 카레 만들 때는 항상 카레 여왕으로 만들거든요. 밥을 먹겠습니다. 계란 노른자도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. 전 카레에 계란말 오늘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요. 남은 카레는 돈가스 튀겨서 같이 먹을 거예요. 먹는 계획만 세우고 있네. 오늘도 이마트에서 배송이 왔어요. 오늘은 촬영보다는 저희 모가지가 떨어져서 한 개씩 살더라고요. 저도 하나 샀고, 그리고 참치 샀고, 제가 자주 사는 명동새우예요. 김치밥 해먹으려고 앞다리 샀고요. 크림치즈도 사고, 두부, 그리고 계란 샀어요. 저희 집에서 매일 사먹는 4kg짜리 쌀인데요. 이거 되게 맛있어요. 좀 약간 가격은 나가는 편인데, 밥이 맛있어서 계속 먹어요. 하지 말아야 될 쌀인가? 아무튼 이거 추천해요. 김포 고시카리. 저는 지금 베이킹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고 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. 이제 크림 무게로 위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안 풀어져요. 지금 편하게 드시려면 그냥 딱 이렇게 눕혀놓고 드시면 돼요. 이건 그냥 마지 고객님 음료 두 잔 네. 포장드리겠습니다. 어떤 게 디카페인이에요? 안 끼워드린 게 디카페인이에요. 아, 이게 네. 그냥 일반이요. 감사합니다. 빨대도 챙겨주세요. 네. 사야겠어. 사시오. 얼마냐? 12,000원. 비싸. 얘 쓰서 근데 19,000원이야. 마늘은 슬라이스도 하고 다져도 줄게요. 마늘 향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하려면 마늘을 가져서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.
오늘 아침은 어제 수업에서 만들어온 롤케이크로 먹으려고요. 이게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좀 먹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반 남았어요. 냉장고에 좀 뒀다. 뭐 잠이 졌겠나?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니까 더 맛있어졌어요. 시트는 차갑고 크림은 더 약간 촉촉해진 느낌? 맛있다. 오늘 세 번째 신는 건데 너무 더웠다. 이미 또 다 먹. 커니 맛도 있네. 홍상수인 줄 알았어. 홍상수. 이마트 달링 와구가 마트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저희 되게 자주 사먹거든요. 영화 보기 전 저녁 먹으러 왔어요. 뭐야, 햄버거 두 개야? 오빠, 햄버거 왜 두 개야? 예식값. 장우동 알아? 응. 한국에 이게 되게 맛있었는데 먹어봤어? 응. 저도 용산 앞에 정캐르트. 언니가 귀엽다. 언니 언제도 이렇게. 저 갖고 싶다. 나도. 감사합니다. 손이 없다. 지금? 지금 어떻게 삼겹살 먹어? 지금은 촬영이 끝나고 남은 음식 먹고 있어요. 이거는 천일냉동 볶음밥인데 낙지 볶음밥. 이거는 바베큐 볶음밥? 맛있어요. 이거 두 개 볶은 건데 헐 지금 그거 다 먹겠다고? 많이 익은 거야? 이거 소장 가치가 있어. 작은 거. 작은 거 있어. 작은 거 사자. 오빠 물려서 못 먹어. 이거 4만 원짜리 집으려고 해. 제일 작긴 하다. 지금은 롯데마트를 가고 있어요. 있지? 안 불러. 식사 준비 중인데요. 저희가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결혼한 첫 번째 어디 나가서 먹는 것보단 그래도 저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 저희 집이 생긴 거고 그게 1년 된 거라서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요. 지금 이거는 고기 사와서 이게 좀 마리네이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바베큐 할 때 같이 먹을 야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
바베큐를 먹겠습니다. 벌써 연어를 먹고 있네요. 부자다. 식탁이 몇 개인지. 세로 산 18,000원짜리 식탁이에요. 그래서